안녕하세요, 이병헌입니다. 오늘은 MRI와 CT의 차이, 그리고 CT와 PET-CT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, 제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. 제가 공부했던 부분과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우선 이 세 가지 검사는 암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고, MRI와 CT는 흑백사진으로 영상이 투영이 됩니다. 그리고 PET-CT는 컬러사진으로 영상이 투영이 되는데요. MRI 먼저 얘기를 하자면,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 혈관주사를 먼저 놓습니다. 대부분의 검사가 조영제를 투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혈관주사를 놓고 여러가지 체크를 시작합니다. 내 몸속에 금속이 없는지, 그리고 수술한 적은 없는지, 그리고 조영제, 알레르기가 없는지, 그런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검사가 시작됩니다. 검사는 대략 15분 정도 검사를 하고, 이제 조영제를 넣고 다시 15분 정도 검사를 합니다. 이 검사는 조영제가 투여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조영제를 다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꼭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CT는 MRI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, 검사 방식의 다른 부분은 CT가 조금 더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적에서도 많이 CT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MRI와 CT를 따로 찍어야 되는 이유는 영상에 투영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MRI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내 몸속에 어떤 장기들이 있는지, 어떤 장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, 그 크기는 어떠한지,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면에, CT는 내 몸속의 장기들을 밀도로, 딱딱한 정도로, 속이 꽉 차있는 정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, CT에서 안 잡히는 부분을 MRI에서 잡기도 하고, MRI에서 안 잡히는 부분을 CT에서 잡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CT와 PET-C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CT와 PET-CT의 차이는 일단 검사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. CT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PET-CT만 말씀을 드려보자면, PET-CT는 혈관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일단 혈관주사를 맞고 자리에 가서 주사를 기다립니다. 이 주사는 조영제인데요. PET-CT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. 일반적인 CT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면, PET-CT는 이 조영제 때문에 딱 정해진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조영제가 나오는 방식도 재미있는데, 약이 철 받침대에 받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철 받침대를 들고 선생님이 오는데, 흘리면 안 되니까 하루에 딱 정해진 약만 나오니까 엄청 조심조심해서 갖고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. 그 자리는 요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칸막이를 하잖아요, 코로나 때문에. 그런 칸막이가 있어요. 칸막이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습니다. 그 구멍은 손을 넣는 구멍인데, 손을 넣고 반대편에서 약을 환자에게 투여를 합니다. 그럼 이제 조영제를 다 맞은 환자는 준비된 자리에 가서 대략 15분 정도 누워있으면 조영제가 몸속에 다 퍼집니다. 그 상태로 선생님이 조영제가 다 퍼졌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검사실로 부르게 되는데요. 검사실을 가서 대략 한 15분 정도 또 누워서 검사를 마친 후에 검사가 끝이 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, CT는 흑백사진으로 밀도를 표현하고, PET-CT는 컬러사진으로 몸속의 장기들을 밀도로 표현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CT는 흑백으로 뇌가 검정색이고 뼈가 하얀색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방면, PET-CT는 뇌는 노란색이고 중량은
빨간색이고 뼈는 파란색입니다.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.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, 제가 공부한 CT와 MRI의 차이, 그리고 PET CT와 CT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볼게요.